야, 게임하다 보면 슬럼프 올 때도 있는 거지.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? 몰라요, 좀 귀찮아요. 너 혹시 모니터 아직 옛날에 그거 쓰고 있나? 갑자기 모니터도 왜요? 나 일어나 봐봐. 너 게임하는 모니터 좀 보자. 맞네. 너 아직도 이 LCD 모니터 쓰고 있었나? 야, 아까 전에 그 가져온 거 그거 설치해봐. 자, 이번엔 여기 앉아서 한번 해봐. 와, 뭐예요? 맞지? 다르지? 이게 뭐죠? 완전 신세계인데요? 화면이 통으로 다 보이니까 전 제가 치트키 쓰는 줄 착각했잖아요. 이게 이번에 출시된 LG 39인치 울트라 기어 OLED 모니터인데 21대 9 와이드라서 화면 전체가 다 보이는 게 시원하지? 넓은데도 커브드라 한눈에 다 보이는 게 시원하고 몰입감이 너무 좋은데요? 전에 쓰던 모니터로는 니나 할 때 플래핑 콤보 하려면 잘 안 들어갈 때가 많았는데 지금 이 모니터는 그냥 잘 돼요. 그게 응답 속도도 좋아서 그럴 거예요. 인플렉 같은 것도 없어요. 저도 드래곤을 프로 하는데 블리자드 해머로 벽에서 압박할 때 진짜 많이 느꼈어요. 예전에도 말했잖아. 게이밍 올레드가 답이라니까? 너도 지금 써보니까 전에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게임할 땐 게이밍 올레드 모니터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저도 모니터 바꾸고 나서 성적 더 올랐잖아요. 지금은 누가 와도 다 이길 수 있겠다. 진짜? 그럼 나랑 해볼까? 그럼 둘이 대결해서 지는 사람이 밥 사기. 지금 임페스티드 선수가 사용한 콤보가 어려운 콤보인데 화면 전체가 저렇게 다 보이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사용한 거 아닐까요? 전에 쓰던 모니터에서는 거리적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와이드라서 바로 되네. 그리고 게임을 오래 해도 눈이 안 피곤해서 연습을 오래 할 수 있거든. 실력이 늘 수밖에 없다. 나이스! 밥 먹으러 갈래? 야, 역시 모니터는 LG 디스플레이 게이밍 OLED가 진리네.